낙인이들 들어봐.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왔어. 제목은 또이야. 별 생각 없이 눌렀거든. 내용은 이랬어. 너 전화번호 마지막 번호 두 개 010-땡땡땡땡땡땡땡이지? 너가 놀랄까봐 다는 안 말할게. 난 너의 채널 계정을 해킹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까나?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네 채널 프사와 닉네임이나 동영상을 죄다 삭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채널은 그만두고 로블록스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어. 디스코드 계정도 접수했어. 하라는 게 뭐냐면 1. 대환장 파티 3년 동안 그룹 해체. 2. 40만대 눈 공개. 얼굴 공개는 봐준 거야. 3. 자켓 머리카락 색깔 파란 색깔로 바꾸기. 이렇게 안 하면 너의 모든 게 어떻게 될지 모를 거라는. 뭐라고? 해킹? 말도 안 돼. 그리고 텀블파일도 3장이나 왔는데 긴도이와 또이또이TV 그리고 로블록스 또이 계정에 로그인한 것처럼 보이는 인증샷이었어. 나 또이또이 본명 김도이. 모든 채널을 합치면 구독자 70만 유튜버. 이런 내가 해킹을 당했다고? 처음에는 조금 놀랬어. 왜냐면 가끔 있잖아, 대형 유튜버들 중에서도 하루아침에 모든 영상이 사라지고 이상한 비트코인 같은 채널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 평소에 보안에 신경 쓰지 않던 나도 결국 당하는 건가 싶었어. 대체 이 해킹붐은 뭘 위해서 우리 멤버들을 해체시키고 내 눈을 보고 싶어하고 내 캐릭터의 머리카락 색깔을 바꾸고 싶어하는 걸까? 대체 왜? 근데 말이야, 미안하지만 난 보기에는 그저 잼민이 같고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 눈치 빠른 여우거든. 처음부터 안 속았어. 내 이름은 도난 함정이지. 지금부터 해킹붐의 비밀을 밝혀주마. 일단 내일 내용부터가 엉터리였어. 기본적으로 맞춤법이랑 띄어쓰기도 엉망이었고 우리 대환장 파티는 왜 대환장 파티로 만드는데 짱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증샷을 보면 범인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어설프게 합성하다가 이상한 자국이 남아버렸고 무엇보다 제일 바보 같았던 건 본인 채널 프사가 그대로 나오는 것도 몰랐던 거야. 안녕. 노란 눈에 노란 머리카락을 가진 가짜 해킹붐. 그럼 가짜 해킹붐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고? 걔 몰라. 또이또이 유튜브 이메일로 비밀번호 찾기를 했을 때 나오는 걸로 전부 아는 척만 했던 거야. 진짜 못됐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냥 같이 놀아주기로 했어. 해킹이라니 너무 무서워서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고 말았어. 유유. 구글 아이디 엉터리로 만들어도 IP로 다 알아낼 수 있다고 하더라. 내일쯤 경찰서에서 조사로 오라고 연락이 갈 예정이니까 참고해줘. 근데 만약 반성할 마음이 있다면 24시간 안에 1. 노란색 캐릭터가 프사인 유튜브 닉네임이나 주소 알려줘. 2.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3. 정성껏 사과문 적어줘. 이렇게 안 하면 그대로 진행할게. 유유. 사실 신고도 안 했고 경찰서에서 연락할 일도 없을 거야. 딱 봐도 어린 아기가 한 짓 같은데 괘씸하긴 해도 이 정도로 신고하진 않아. 나는 바로 답장 올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답장이 바로 오진 않더라. 그래서 이대로 끝났냐고? 그건 아니야. 정확하게 열흘 후 답장이 왔어. 사과인지 아닌지도 애매하게 답장이 왔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 계정을 같이 쓰는 친구가 그랬다고는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본인이 한 거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친구 대신 사과를 하겠다는 등, 그러니까 디스코드 아이디를 알려달라는 등 끝까지 뻔뻔하게 굴더라고. 내가 영상을 올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제대로 사과하면 이름은 가리고 올리겠다 얘기했더니 이상한 이유를 대면서 이름 보이게 올려달래.